오늘 동해바다에 고기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경찰한테 잡히기나 하고 망했습니다. 망했어. 오후 대바람부터 동해바다에 도착하자마자 경찰한테 검거된 찌리박입니다. 예, 같이 버스 타고 온 승객 중에 제가 수상한 사람 같다고 누가 경찰한테 신고한 것 같은데 버스에서 내려서 조금 오다가 경찰한테 바로 검거가 돼버렸습니다. 예, 제 얼굴이 얼마나 수상하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그렇게 이상한가? 아이 시부랭. 암튼 이 그지같은 기분을 안고 오늘 동해바다에서 지게지게 재미지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남쪽에서 똥바람이 기가 막히게 불고 있는데 포인트를 어디다가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외항쪽은 안될 것 같고. 아이 잘못 왔네. 잘못 왔어. 와 이게 얼마만입니까. 예, 저기 삼치 잡을 때 동해바다에 왔었으니까 거의 한 6개월 만인 것 같은데 와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뻥 뚫리시죠? 암튼 시원하게 첫 캐스팅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조금 덜한 내항 쪽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이것도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암튼 2024년도 첫 아가미가 어떤 놈이 올라올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둥둥둥둥. 아 야심차게 경찰한테 잡혀가면서 이번 동해바다까지 기어나왔는데 이게 웬 말이고. 전혀 입질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고기가 씨가 마른 것 같습니다. 어쩜 좋죠? 딴 데로 옮겨도 똑같을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환장하건데 진학을 해볼까요? 이 밑에 화초래. 수초 자란 거 보소. 완전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아무래도 여기는 나갈이 된 것 같아요. 해 떨어지기 전에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습니다. 뭐 있다. 우와, 여러분. 첫 고기입니다, 첫 고기. 우와, 2024년도 첫 아가미는 보시죠? 예. 아, 예쁘게 생겼네. 자, 아주 귀엽게 생긴 새끼 도다리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뚱뚱뚱뚱. 얼른 빼서 놔줄게. 고마운 녀석. 아야. 아, 간만에. 손맛 보니까 좋은데요? 와, 엄청난 손맛에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아 대박이죠? 낚시 접으려고 그랬더니 쏙 한 마리 올라오네? 와, 고마운 녀석. 암튼 이놈은 새끼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뿅! 지금 보이시는 이놈은요 제가 낚시가게 갔다가 너무 귀엽게 생겨갖고 충동적으로 구매한 놈인데요. 예, 갖고 나왔는데 놀면 뭐하나 싶어갖고 던져놨더니 그래도 한 건 해내네요. 와, 기특한 녀석. 넌 뭐 하는 거야? 멍청하게 키만 커갖고, 이씨. 아이씨, 아이, 이런, 씨. 아이씨, 저 뭐야? 아, 모발. 모발. 어이씨. 엄청난 모발. 어이씨, 낚싯대 부러지겠는데? 우와! 어이씨. 아, 나이씨, 환장하겠네. 이놈도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잘 가거라.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큰 방에서 바람을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요. 예, 지금 이 포인트는 수심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아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갖고 아무래도 다른 데로 또 포인트를 이동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입질 온 거? 예, 아무래도 강도다리 같습니다. 아니 말랑깨롱? 설마 장어는 아니겠죠? 아이씨 뭐야 장어 같기도 하고 어 뭐야 에이씨 이런 아이 채비 다 망가졌네 아이 환장하겠네 이거 씨 채비 이거 어떡해 아이씨 이거 완전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바늘부터 어떻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바늘은 예쁘게 뺐는데 아이 놈의 새끼 망 같아서는 초장을 바르고 싶지만 아직 새끼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뿅 아라차 차차차차 채비 다 망가지기 전에 얼른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 거 같지는 않고 또 잔잔발이 지랭이 크기만한 장어 같습니다 보이시죠? 실장어 실장어 아 다행히 바늘도 빼기 좋게 물었습니다 가만있어 으이씨 빠졌다 아 이런 거 잡으려고 온 게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잡아야죠 꽝 치고 갈 수 없으니까 가만있어 마이. 아 이거 초장 바르면 한입감인데 아이씨 어 뭐야 어이 뭐야 장어인가? 어 장어 아닌 것 같은데? 장어인가? 어이씨 어 뭐야 어이씨 어 무거워 와 크다 아이 장어네 에이씨 크기는 개뿔 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아닌가? 에이 암튼 아이 빼기 어렵겠는데 아이씨 가만있어 아 그래도 예쁘게 잘 빼줬습니다 아 역시 힘하면 장어죠? 그래도 조금 치는 바람에 손맛 좀 봤습니다 암튼 요놈도 놔주도록 할게요 썩 꺼지거라 아 추워 으쌰! 저는 지금 주문진에 있다가 에 여기가 어디냐 강릉항하고 경포대 사이에 있는 해변 어디쯤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강릉항에서 낚시를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에 해변이 너무 멋져갖고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에 원래 해변에서 낚시는 잘 안 하거든요 신발에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근데 아 해변이 너무 멋있어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기는 했는데 뭐가 잡혀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조금만 해보고 안 나오면 강릉항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기만 하고 개뿔 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지막 포인트 안목항으로 강릉항으로 고고싱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릉항 외항 쪽에다가 던져놨는데 아 아무 소식이 없네요 지금 가장 잘 잡힐 시간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꺼내지 지금 외항이나 내항이나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하긴 지금 고기가 잘 나올 시기는 아니죠 아 저기 작방 건너편에 강도다리가 있나 한번 쑤셔볼까요? 아 이제 그만 옮겨당기고 싶다 지금 몇 번째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허리 아파, 씨. 지금 이곳이 오늘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눈이 막 스르르르 저절로 감기는 게, 아, 죽겠습니다. 죽겠어. 아, 너무 무리했나봐요. 아무튼 조금 던지다가 가망이 없어 보이면 바로 접고 집으로 고고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동해바다에 고기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경찰한테 잡히긴 하고 망했습니다. 망했어. 그리고 지금 갑자기 해가 중천에 떠오르니까 피곤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네요. 아무래도 낚시는 더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와, 미쳤다, 미쳤어. 나 이제